부처님도 보여. 네, 저희 이모 쪽이 모시다가 돌아가신 지한 4년 되셨어요. 무당도 보여. 예, 그 이모가 칠성자손이구나. 칠성 이 줄이 있는 자손이잖아. 그 외할머니가 모시다가 이모 물려 주고 이모가 하시다 돌아가셔가지고. 삼촌 공수를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받았구나. 예? 아니, 내가 이상해서 자꾸 내가 벌써 점을 보면서 왔거든? 나 혼자? 예. 그랬는데 누군가 했더니 삼촌인가? 밖에 있는 사람인가? 신기가 있는 양반이 우리 집에 온다 했다. 신기는 없는데요. 신기가 있는 거는 본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야. 아, 예. 자기네 집에 삼촌을 보자마자, 예. 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 요사스러운 일이지. 맞잖아. 줄이 없는 자손이면 우리가 그런 얘기 얼굴 보자마자 하실까? 아니잖아. 예. 그치? 근데 이 지금 공시에 지금 삼촌 말입니다. 칠성의 자손인데, 이, 지금, 그거를 대를 거쳐가지고, 어? 누가 모셔도 모셔야지 돼. 근데 삼촌이 판란이 굉장히 많지? 응? 판란이 많다고. 뒤집히고 젖혀지고, 마음대로 안 되고, 되지도 안 하고 되는 일한 개도 없는데, 어? 부모도, 어? 집구석이 엉망진창, 와진창이거든? 조용한 날이 없어요. 아.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 여기도, 그러니까, 무당이 될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자고 하면 당신은 무당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가 맞아. 근데, 이 지금 기주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삼촌하고 안 맞다. 어? 근데 아버지도 안 맞아. 여기 지금 셋이 따로 국밥이야. 어? 근데, 누구 하나 떨어져 나갈 여건이 안 되지. 여건이 안 돼. 그지? 응.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판을 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이 모양 이 꼬라지다. 신의 환란이 있어, 이 집에. 신의 벌전이 들었단 얘기다. 네가 감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환란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신들은 누군가에게 안택하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 같은 무당을 내리고 싶어 하거든. 근데, 당최 기운이 없다. 신들이. 그러니까 박차고 나와가지고 누구 하나를 강신물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만신을 만들면, 이제 무당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기운이 크게 없는 신들이야. 불려먹지 못하는 신들. 근데 감투는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가물이 심하다고 봐야지, 너희 집에. 그래, 너는 너대로, 엄마 엄마대로, 아빠 아빠대로, 지팔들 지가 흔들면서도, 3초? 5초? 10초? 오래 못 가. 같이 있어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장가가는 거, 뭐, 앞날, 미래, 이런 거할것 없이 있잖아. 여기 집안부터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그 조상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맞아. 지금 공중에, 구중천에 떠 있거든? 떠 있으면서 두루 다녀. 양아치야. 양아치 같아. 제가요? 신들이. 아. 신을, 내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두목도 아니고, 쫄병도 아니고, 어중간해. 반달처럼. 저희 이모가 그 확실하게 받은 게 아니고 응. 그냥 할머니가 니 해라 니 물려준 거래요. 니 해라 해갖고, 얘하고 한 거. 어중간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우는 수는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조상들, 네. 천도시키는 수밖에 방법 없다. 여기는. 절간 보여, 뭐, 무당도 보여. 근데, 양아치야, 어중간해. 불릴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신도 아니고, 능력도 크게 없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거는, 빌고 닦던 할머니들, 결국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업단지 같은 그런 시주단지 같은 거와 같은데, 거기에서 원력이 조금 더 있음으로 해가지고 신의 감투를 썼다. 너희 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둘 거는 거두고, 올릴 거는 올려서, 대접할 건 대접하고, 해가지고 이걸 마무리해야
이 공시 집안이 산다. 집에 병석에 누워야 된다. 니네 부모자가. 자리 보존하고 누워야지 돼. 내년에. 내년수 되면. 자리 보존하고 누우면 누가 다 뒤집어 쓰는 줄 알아? 니가 다 뒤집어 써야지 돼. 뭐, 천도는 어떻게? 응? 어떻게 해야 돼요? 구단차를 시원하게 해야 되겠지. 어? 그래서 무감도 서봐야 되겠고, 여기는 테스트가 굉장히 필요한 삼촌이 왔구나. 신이 몸에 내려앉기는 내려앉았거든? 근데 눈이 티미해. 살기가 있는 게 아니라 티미하다고. 근데 티미하다고 해가지고 무당이 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네 신들이 너한테 왕래를 하고 있거든. 저한테요? 응. 왔다 갔다 해. 근데 너도 오타쿠 기질 있잖아. 너도 이상한 뭐 파고든 막 이상한 막 그런 없어? 어, 그건 없어. 전혀 없어? 예.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해? 예. 어떤 거 하는데? 버스 운전하는데. 버스 운전? 예. 버스 운전을 하는데 막 이상한 막 그런 거 없어? 막 뭐 틱장애 같은 거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 틱장애는 없는데 뭔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어디에 몸이 움직이고 막 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상한 거 있거든? 그냥 소리 자꾸 나거든? 그냥 천 쪽을 내려다니면 가끔 어서 그런 때는 많아요. 어깨가? 온몸이 막 오한시린다 그래야 되나? 이 으스으스 끈 게 좀 가끔씩 많더라. 근데 뭐 아니래. 그게 비단 평범한가? 그럼 평범하지 않은 거야. 어? 그리고 조상이 내려앉고 그런 기운들을 삼촌이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른 거 없어. 허튼 곳이라는 거를 해서, 그러니까 아랫형 무당이랑 이북 만신들하고는 어차피 하는 행위들이 틀려. 아랫역에 뭐 보살들 많고 뭐 무당들 많겠지만 사실 나는 그 사람도 무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거든. 방송에 나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허튼 곳이라는 거 해서 신이 내리는지 아니면 그게 조상이 싸고 돌아가지고 계속 이런 풍파가 판란이 생기는지 알아볼 일이야. 그래서 내려서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신고돼서 어떻게든 뭐 자리를 안 치든 위탁을 하든 뭔 수를 내야 되겠고, 그지? 그러니까 아무튼 어려운 얘기고 아무튼 필요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그럼 그 굿하는 비용은 어떻게? 비용 같은 거 많이 있으면 많이 받을 거고 적게 있으면 적게 받을 거야. 내가 그런 것까지 뭐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얘기까지 해? 일단 참고하시라고.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 느끼시죠? 예. 아주 답답해 미치겠다. 아유, 막, 그 잠바닥까지 뭐 다 벗겨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알고. 궁금한가? 그 내년 운세랑. 제가 경기도 쪽에 집을 샀는데요. 계약을 2월 달에 하는데 그게 좀 이동이 있겠나? 아니요. 그럼 투자 목적. 프리미엄이 붙겠나? 네. 투기 목적으로. 내년 운세는 어떻게? 내년 운세요? 예. 이거나 거두고 이야기합시다. 좋아봤자 있잖아. 100% 좋아야 되는 것 같으면 삼촌은 20%? 100을 채우지를 못해. 그냥 항상 안 좋다 안 좋다 항상. 굉장히 이거 불편한 거야. 불필요한 거고. 예. 있으나 마나한 것은 없는 게 좋아. 그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습득하는 게 좋고, 그지? 둘 중에 하나야. 인간사 기로했었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 왜? 내 의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지? 그랬으니까 마음을 먹으려거든. 시원하게 먹고, 먹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집 몇 번째? 무당집에 가봤어? 어릴 때 엄마 따라 한두 번 다니고. 그러면 유명하다는 무당집에 몇 번 더 가봐. 아니요, 그건 안 가도 확실할 것 같아요. 한 세 번은 가야 돼.
그래야지. 아, 내가 진짜 이런가 저런가. 아. 요새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아니, 뭐가 아니야! 믿고, 가름 가! 믿고 왔으니까. 뭘 믿고 와, 믿고 오기는. 자, 세 번을 봐가지고 같은 소리를 하거나 내가 제가 가장 믿어오면 그때 나한테 전화하면 돼. 아, 지금 믿어오는데. 야, 알았어, 일단. 아주 나를 믿는군. 예.